이상민 장관님, 행안부 통해서 행안부 상하 정부청사 관리본부에 22년 5월 25일에 계약 진행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죠? 그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심지어는 와서 보고라도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쫓아가겠다, 일정 잡겠다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주세요? 왜 그러시죠? 그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의 행안부가 발주한 대통령 관저 관련 계약 현황을 보니까 14억 3,670만 원의 수의 계약 아주 신속하게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주식회사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는데 이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계약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21g이라는 그 업체가 알려질 경우에 그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입니까? 아니, 그 계약 내용과 그 계약 상대방 등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주식회사 21g이 실내 인테리어 전문업체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 주시는 거죠? 이러면 해당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포스터의 후원업체라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로 봐도 됩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요구 자료는 수의계약 사유서, 경위서, 계약서, 준공 내역서, 시공업체 적격청산 서류 등을 요청을... 장관께서는 우리 이광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불가한 이유는 불가하게, 불가한 사유를 명쾌하니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